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올 것이 왔나요? 아, 연준이 네. 아, 금리 인상 언급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논의를 논의하기로 논의하기로 논의했다. 테이퍼링이 이제 수도꼭지 잠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물줄기 돈의 물줄기를 살짝 좀 줄인다. 예. 테이퍼링을 논의할까를 논의했다. 야,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이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돼요. 예, 예. 논의한 거지. 논의는 했는데. 논의한 거지. 근데 발표를 아. 이렇게 논의할까 말까를 논의했다. 이건 말장난 같은 거지만 논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논의했다고 하면 너무 시장이 충격할까봐. 그렇지. 논의,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이 지금 이 테이퍼링에 대한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다. 아. 아니, 언제 할까 논의할까 이거 논의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논의할 바를 논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장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연준이 이 테이퍼링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죠. FOMC 결과 브리핑을 우리 새벽 시간에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점도표 dot plo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8명의 FOMC 멤버들이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야, 이게 언제 금리를 올리냐. 네. 점을 찍는데 이게 의미 있게 변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FOMC 위원이 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3명이 금리 인상 시점으로 2020년 말을 예상을 했어요. 자, 지금 이제 금리가 0에서 0.25% 그러니까 거의 0%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초로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를 점을 찍어 보니까 18명 중에 13명이 절대 다수죠. 2023년 말이면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한다. 23년 말. 예. 내후년 말이에요. 그건 빨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2023년 말로 예상하는 사람이 지난번 3월 회의 때는 7명이었는데 지금 13명이 된 거니까 확실하다. 7명만 그렇게 찍었었거든 3월 달에는. 그런데 이번에 6명이 더 찍은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2022년 말이다라고 한 사람이 지난 3월 달엔 4명밖에 없었는데 7명이 된 거예요. 아, 22년 말. 내년 말.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가 그냥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5명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네, 네, 2023년 말 뭐 거의 절대 다수지만은 2022년 말까지 합치면은 어쨌든 2022년 혹은 2023년에는 금리 올린다.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더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다음 회의 때 또 점도표를 찍는데 아.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9월 달에 찍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걸 찍으면 이게 더 늘거나 아니면 땡겨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이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네. 시장에 조심스러운 그런 전달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1200달러 규모로 진행 중인 국채 MBS 주택저당증권이죠. 이건 그냥 유지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해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축소는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 일단 선을 그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 참 이 논의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논의를 이분이 논의. 만약에 경제학자 출신이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 예, 예를 들면 벤 버난키라든지 자네들은 예, 논의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 사람이 뭐예요? 로요. 네네. 예, 아주 큰 그 IB 인베스먼트 뱅크에서 아주 오랫동안 변호사를 한 그러니까 책 잡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얄미울 정도로 이 책 잡힐 일을 안 한다.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아, 정확한 표현이 그거예요. 네. 아니, 뭐, 점도표를 어디에다 찍을지 점도표를 찍어서 점도표 하지 왜. 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조치 두 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초과지급 준비금리 우리가 IOER이라고 해요. Interest on Excess Reserves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들이 이제 만약에 10억의 예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 10%를 떼서 중앙은행인 연준에 갖다 맡겨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 은행이 이제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초과 excess 초과 준비금은 뭐냐? 네. 은행이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맡길게요. 이런 게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1억만 맡겨도 되는데 1억 2천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천을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것도 돈이니까 아 요건 이자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연준에서 이자를 줘요. 그게 지금 현재 0.1%를 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0.15%로 올렸어요. 아. 그럼 어떻게 돼? 은행들은 아 밖에 불안한데 대출하느니 중앙은행이 완전 안전빵이잖아요. 여기에 더 맡기고 싶은 초과 준비금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실질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해소하는 그죠? 네네네. 돈이 덜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환매 조건부 채권 역레포라고 리버스 레포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은행들이 예를 들면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연준 중앙은행에다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그건데 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을 다시 사간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레포 네. 리퍼체스라고 하죠. 근데 그 요거는 금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0.05% 금리를 주기로 이렇게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역내포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0.5%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연준은 레인지를 주거든요. 0%에서 예를 들면 0.25% 요 네.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역내포 금리가 실질적으로 이 연준의 기준금리의 하한선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네네네. 0.0 그죠? 0%. 근데 이걸 0.05%로 올렸다라는 거는 네. 사실상의 금융시장 내에서는 기준금리를 0.05%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단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내포 금리로 인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네. 이른바 은행들이 연준에 더 돈을 예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조치를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와 점도표도 올라갔고 그죠? 점도표도 네. 상당히 올라간 데다가 이런 조치도 두 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와 아연 긴장한 거죠. 이 조치가 나오자마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주식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주 그냥 미끄럼틀 쭉 빠졌는데 네. 또 얼마 있어도 쭉 올라가더라고. 왜 그래? 아니 뭐 그냥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화술. 조심스러운 화술. 네, 기자회견 화술. 야,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겠네. 그리고 어차피 2023년에 누가 금리 인상 뭐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네네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이 거의 보합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조금 밀리면서 0.2% 정도 빠졌고 다우지수가 그래도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0.7% 정도 빠지면서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걱정했던 바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이 뭐 크게 빠진 뭐 2% 3% 빠진다든지 뭐 완전히 뭐 그냥 뭐라 그래요? 발작 텐트럼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된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이 3대 지수가 다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 또 미국의 이런 그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뭘까요? 채권 금리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규모 있게 올랐습니다. 1.4대에서 1.5대 초반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금리가 네네. 올랐다라는 것도 사실 시장에 부담으로 좀 작용을 네.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1년 전 혹은 뭐 2년 전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많이 네. 높아진 걸 또 제가 채팅창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게 네. 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럼 뭐 미국 어떻게 하라고 빨리 저 뭐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얘기해 뭐 이런 글들이 많았는데 예.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거의 뭐 시청자분들 다 네. 알고 계시네요. 예.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물가라든지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네. 조금씩 이제 올려 잡았는데 그게 뭐 그다지 크게 막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도 미국 3대 지수의 하락을 네. 좀 제한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 예상했던 정도의 범위 수준에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점도표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라 그리고 두 번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는 시장에 의미 있는 시그널을 준 거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간이 있잖아. 네? 2023년 말이라며 지금 2021년 6월 아닙니까? 그죠? 1년 반 정도는 우리 시간이 있어. 그때까지는 네. 아마 제롬 파월을 비롯한 이 비둘기 파들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시장이 완벽하게 걷어들인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레포 금리가 이제 뭐 환매 조건부 채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리퍼처스라면서요. 예. 그럼 REPU가 돼야지 왜 REPO예요 이게? 왜 레포예요? 레퓨 뭐 레퍼 뭐 이렇게 돼야지. 레퍼. 그거 내가 좀 찾아볼게. 그러니까 그 좀 뭐 내가 알았는데 좀 까먹은 것 같아. 아 그러세요? 네. 아. 혹시 여러분 중에 리퍼체스드 뭐 REP? 뒤에 뭐가 있어? 아 그래요? 네. 아니 REPU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네. 같은데 느낌이. 네. 자, 하여튼 여러분. 아 이거 좀 말 좀 맞추고 좀 물어봐. 그럼 내가 좀 준비해 좀 아는 체 좀 팍 하잖아. 아 이건 뭐 모른다고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너 저 그 NBA 출신 아니야? 자기 로스쿨이지만. 아 오버나잇이 들어가나? 네. 아닐 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네, 하여튼 첫 번째 뉴스는 그렇게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긍정적인 변화인데. 그래서 코스피가 힘을 많이 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지금 이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뭘 믿고 이렇게 좀 들어오는지.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 아, 실적.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3,278.68입니다. 야, 내가 저 요번 주만 지난 주부터 요번 주까지 한 세 번 얘기했나요? 사상 최고가 간다고. 네네네. 어제는 명실상부한 사상 최고가입니다. 어. 장중 사상 최고가도 돌파했고, 아,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돌파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체감하기 좀 어렵다라는 푸념을 합니다만은 장 좋은 시장입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1% 이상 오르고, 그죠? 근데 어제 이제 오른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아니고 외국인이 2,30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 투자가가 이제 440억 원어치 사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은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이제 뭐 한 3천억 팔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1.11%, SK하이닉스가 0.78. 오랜만에 반도체 자우상포가 굉장히 많이 올라 이 정도면 많이 오른 편이고 네이버가 카카오에 밀린다 뭐 이런 힘을 냈어요. 1.03% 이렇게 올랐고 카카오 좀 빠졌고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빠졌는데 자 3,200선을 넘어선 게 1월 25일이 처음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흘 뒤에 3,000선 아래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급락을 해버렸다가 2월 하순에도 3,0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한번 나왔고, 근데 그 이후로는 이 3,000선이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3,300포인트 선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원동력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아마도 어쩌면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은 네. 코스피 상장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한 204조 원 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여하튼 증권시장 그 생긴 이후에 최초입니다. 최초. 예. 그러니까 한 해 영업이익이 네. 200조 원을 넘어간다는 거. 이게 만약에 이게 달성이 되면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는 내년에는 영업이익 전망이 237조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맞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실적 추정치의 어떤 급격한 하락 조정, 네. 하향 조정이 없는 한 어떤 그 매수의 기반이라는 게
확실히 좀 다져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외국인들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런 걸 좀 사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모멘텀이랄까요? 이거는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 이 추세가 유지되는 한 지수가 그렇게 급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46% 늘었잖아요. 5월 달에. 그래서 6월 말 이제 좀 있으면 20일치 이제 결과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한국 제조업의 어떤 건강성을 상징하는 월별 수출 증가율은 좀 줄어들 수 있으나 절대 금액이 계속해서 의미 있게 늘어준다면 이런 주식 코스피의 상승세가 당분간 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증권회사 일관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경제신문 포함해서 중앙일간지를 4개 봅니다만은 어떤 신문도 이 전임미답의 사상 최고치를 치는 코스피 사상 최고가를 일면에 다룬 신문이 없네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일면 탑에 다룬 것도 없고 일면 내에 다룬 것도 한 개밖에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렇게 올랐으면 아 당연히 일면 톱이죠 이런 거는. 그런데 어쨌든 체감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향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린 FOMC의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움직임이지 않냐. 이 얘기는 우리 자체의 변수는 괜찮다는 거죠. 네네네. 해외 금융 변수라든지 미국의 어떤 통화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코스피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적 전망치 같은 거는 이제 올해 시장이 되셨으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컨센서스 나오면 대체로 그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까? 그 제가 이렇게 한 20몇 년 이렇게 볼 때는요. 이 주가 상승계는 잘 맞춰요. 애널들이. 아, 그래요? 네. 주가 하락기에 잘 못 맞추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대체로 잘 맞춰요. 대체로 잘 맞춰요. 아, 근데 이 꺾이고 이제 할 때는 미련을 갖는지 잘 못 맞추더라고. 아, 그게 네. 있군요.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올라가는 때니까 그렇죠. 좀 잘 맞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리고 옵션이라는 의견들이 지금 다수 의견입니다. 네. 옵션. 옵션.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레프 하면 좀 이상하잖아. 음? 그래서 레포 한 거 아닌가? 소수 의견인 것 같은데 그거는. 자, 하여튼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알았어 내가 근데. 아, 그 옛날에 알았던 게 뭐? 저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마트는 이제. 이베이를 선택. 네. 이베이가 이제 결국 네. 이마트에 이제 선택을 당한 거죠. 그렇죠. 가격을 높여 써서 롯데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신세계 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뭐 금액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4조 원대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4조 원대. 5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신세계가 이제 그 이베이를 이제 그 우선 협상자 위치에서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우선 협상자 하면서 또 이렇게 실사하다가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이제 된 거다 이런. 그러니까 네이버 신세계 그 페어죠. 4조 이상 가격을 써냈고 롯데는 3조 중반대를 낸 것으로 알려져서 몸값 5조 원을 제시한 이베이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아 오케이 그 정도라도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베이 코리아 지분 100%를 인수하는데 100%요? 예. 비상장이니까요. 인수금액 80%는 신세계가, 20%는 네이버가 이제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인수죠. 네네. 신세계 입장에서는 사실 쓱닷컴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보면 존재감이 거의 없거든요. 쓱닷컴. 예. 왜냐하면 이제 쓱닷컴이 이제 저게 전국의 그 신선식품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강자죠. 그래서 그건 좀 강자인데 나머지 이제 그냥 일반 공산품 이쪽은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인수를 하게 되면 스타컴의 거래액이 3억 9천 쪽으로 뭡니까 이게 3조 9천억이겠죠. 그래서 점유율이 4% 수준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와 손을 잡은 데다가 이 그 뭡니까 이
그 이베이를 인수를 하면 바로 2위로 간단 말이죠. 이제 옥션이랑 지마켓.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니까. 이베이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20조 원으로 네이버가 27조 원, 네. 쿠팡이 22조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통 그 어떤 온라인 이런 이커머스를 놓고 엄청난 경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쿠팡이 과연 어떤 그 전략을 세울까 이게 좀 궁금해요. 상장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이 뭡니까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는요. 아마도 이 롯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롯데. 네. 이 상황이면 이제 롯데는 네. 거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SK 그룹도 이제 SK 텔레콤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 이제 아마존하고의 협력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SK 아 11번가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SK 그룹의 어떤 입장, 롯데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과감하게 앉으려고 아, SK랑 롯데가 힘합칠 가능성 그런 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SK하고 롯데는 이 케미가 안 맞아. 아 그래요? 네. 기업 문화 많이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뭐 그것도 재벌인데 그거 힘을 합칠 이유는 없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SK 롯데 어떤 입장들도 좀 관심거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이버와 신세계 그룹의 네. 이 연계가 쿠팡과의 어떤 대결에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할 내 낼지도 관심거리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역시 정용진 부회장 관심거리죠. 네.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정용진 부 야,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한테 이왕 하려면 써 이렇지 않았겠어요? 네? 그죠? 제대로 그런 통 큰 배팅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어떤 행보도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뉴스 3은 세 가지 뉴스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이향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